8월 19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전망입니다. 노선이 확정되면 아래로는 수원과 분당선까지, 위로는 서울을 지나 남양주까지 이어집니다. 인천시가 947억 원 증액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안이 반영되면 인천시 총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1조 원 시대를 맞게 됩니다. 전국 지자체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과 전국 항만 기본 계획 발표에 앞서 정부 설득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제2공항철엔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인천신항 철도 2빈선은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공기업 자금을 전범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추진됩니다.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 두 건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기도가 광역버스의 승객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2층 버스에 대해 이용자들은 대체로 만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좌석은 여전히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간부 직원들의 채용 비리 등으로 파문이 일었던 안산도시공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안산도시공사의 직원 채용과 운영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